오이 모종 100개 심어놓은 거 다 뽑았다. 지금쯤이면 진딧물이 많이 껴가지고 농약을 안 주니 진딧물이 많이 껴가지고 오이 넝쿨 걷어냈다. 그리고 나서 인 갈리기로 밭을 만들었다. 나의 호미와 나의 손이 인 갈리기이다. 내가 직접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다. 이제 여기에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옆에는 다할리아 더덕 심어놓은 자리인데 이 옆에 두둑을 한 두둑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약을 끈지고 밭에다 여기 둥 만들고 나서 이렇게 밭에다 약 짝짝짝짝 홀홀 뿌리고 그리고 나서 테라피도 뿌려줬다. 테라피 이게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농약이름 밭에다가 직접 흙에다가 땅에다가 심기 전에 비닐을 씌우기 전에 살포하는 약을 여기에 훌훌 뿌려줬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비닐을 씌울 것이다. 찰카 인증사 탐에서 비닐을 씌우는 거 쉬워요. 요즘은 참 편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참깨, 마늘, 비닐루가 따로 있어가지고 참 일하기 참 편리합니다. 혼자도 이렇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었습니다. 뚫어져 있습니다. 참깨 비닐루, 마늘 비닐루. 그래서 그거 비닐루를 씌우고 있습니다.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비닐루 완성입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고랑은 깊게 파고 두둑은 높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이 비닐루가 날아가지 않도록 폭흙으로 덮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제가 겪어본 경험입니다. 비닐루 절대 태풍 불어도 날아가지 말도록 이렇게 인 갈리기로 내가 호미루다가 만들었습니다. 엄청나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심기만 하면 됩니다. 뭐 심을까요? 나중에 보세요. 찰카 오늘 날씨도 좋고 엄청도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와, 완성입니다. 찰카 인증사 찍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뭐를 심을까요? 지금 궁리 중입니다. 짜까다 오이 뽑아낸 자리입니다. 텃밭. 나의 텃밭. 찰카 인증사 찍었습니다. 옆에는 다할리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